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김밥을 사든지 밥을 사든지 그렇든. 45페이지에는 시가 조정 구역이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이제 도시군 계획서를 넘어가셔야 되는데 여기부터 이제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해도 상관없는데 아니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까지는 잘 맞추십니다. 대신 이 도시군 계획서는 다음에 공부하실 개발법과 도정법을 비교할 때 참 헷갈리는 게 많으실 겁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도시군 계획서를 아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책에 잡을 수 있고 다른 거 공부하시더라도 착각하지 않고 혼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열심히 하셨던 게 용도 지역과 관련돼요. 대상과 절차. 그리고 행위 제한을 각각 공부하셨습니다.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하는 곳을 도시로 지정해야 되고 나머지는 관농자로 지정하게 되는데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업진흥 지역, 보전 산지 중에 농림업과 관련된 곳이 있다면 농림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할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억하실 것은 주거지역은 전일존을 세분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세분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원초강경 보호입니다. 1종은 단독택, 2종은 공동택이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1종은 저층, 4층 이하를 말하고 2종은 중층, 3종은 중구층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공업지역과 관련돼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경공업이란 말과 중화공업이란 말을 각각 보셨는데 중화공업의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경공업은 준공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녹지역은 자생보입니다. 자유녹지역, 생산녹지역, 보전녹지역인데 특별히 농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한다. 생산 녹지 지역. 그래서 개발 유보란 말 보게 되면 생산 녹지 지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 허용한다. 자연 녹지 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용도 지역 지정함에 있어서 원칙과 예외가 존재하는데 특별히 예외는 절차를 전부 생략하느냐, 절차를 일부만 생략하느냐로 구분하게 됩니다. 바다인 고민선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 구역의 지정 목적과 인접한 용도 지역의 목적이 같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분가 보상 원칙에 따라 타 법에서 인가에 관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면 이 법에서는 지정까지만 생략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광시군은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택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 전산택이 타법에 따라 지정 고시되었다면 이 법에 따른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의제하게 됩니다. 종전의 비도시역인 관농자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택지개발지구는 뭔가 개발사업하기 위한 땅이죠. 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더 이상 택지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제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종전 용도로 하면 되는 것 없습니다. 개발사업이 무산되어 해제되었을 때만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는 것 봐놓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가능한데 관리지역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고시되면 관리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비도시역이 도시로 바뀌는 것,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있지만 관리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구분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2년 동안 교도소 갔다 와야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계시길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개별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유닥스는 상업지역에만. 학교는 전용 공업지역에는 절대 건축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길 1종 근린 생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한데 2종 근린 생활설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2종 근린 생활설을 건축하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조례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만큼은 건축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1종 근린 생활설이라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하는 것을 2종 근린 생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종 근린 생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이 일부 가해지게 되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전용 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 생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일반 주거지역도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가 허용하면 가능하다. 그 두 개만큼은 꼭 기억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숙박셀에 관한 논란이 심하거든요. 종전 숙박셀은 상업적에만 건축하던 것이 그 숙박셀에 건축 가능한 장소를 너무 확대시켜놨습니다. 현재는 중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히 자연녹지지역이라면 관광단지, 관광지란 말이 붙어있을 때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셀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일하다 보면 펜션 만들겠다는 분을 접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아마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거래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정도만 해놓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아마 2종 근린 생활실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사성 있는 문제로 숙박실에 관한 부분까지는 꼭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제한하게 되는데 그 상한선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지역은 567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60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그리고 상업지역은 987입니다.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70%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요. 녹과 농자의 건폐율은 20. 계획관리지역만 40. 567에 9887. 요즘은 전화번호 안 외우시죠? 한전에는 100개, 200개도 쉽게 외웠는데.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35에 5319입니다. 그래서 1은 제일 좋은 전용 주거지역, 3은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사이에 50씩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1500, 1300, 1100, 900입니다. 200씩 낮아집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경우는 3, 4. 전용 공업지역은 300, 중공업지역은 400. 그 사이에는 일반 공업지역이 350입니다. 그리고 녹과 농자의 경우는 용적률 80인데 3개 경우에만 용적률 100입니다. 개발 가능한 녹지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100, 계획관리지역 100입니다. 외운다, 책상에 써놓는다. 책상이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책상이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뭘 한다? 용적률. 건축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숙박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만 해놓는 겁니다.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절차 전산택. 산업단지에는 국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되는데 농공단지, 준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아닌 것을 준산업단지라 표현합니다. 우리 특정 용어 앞에 준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뒤에 나오는 용어는 부정한다, 긍정한다. 부정하는 개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준산업단지는 용도적 변경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얘가 두 문제 나오면 얘는 하나 나옵니다. 올해 나올 것은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례로 용도지구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특경 특중입니다.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성을 보시고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취계특보, 경보고, 방방 아홉 가지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건수를 높이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복합 용도 지구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며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한다 안 한다.
복합농도지구는 지구에서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것이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분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연철학지구와 집단철학지구 함께 구분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이하에 나오면 집단철학지구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철학지구 얘기했죠.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특화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 구분하시는데 산지 구릉지란 말 나오게 되면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대상이고 수변경관이란 말 나오게 되면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대상이며 문화재란 말 나오게 되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대상인데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경관 그러면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대상입니다. 문화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대상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은 공항하면 공군교입니다. 그래서 공항, 항만, 공공시설입니까? 공용시설입니까? 공용시설. 청사 건물이 바로 공용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대상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군사시설과 교정시설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대상이라는 것 파악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뺀 시도이사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는 것 4개 조례로 시작하면 장관 빠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연안침식 10년 사이에 2번 방제지구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복합용도지구 지구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구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제한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용도지역과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죠. 뭐만? 건축제한만 달리 정하게 됩니다. 여기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건축제한은 대부분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하거나 건축할 수 없습니다. 고도지구의 경우는 조례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고도지구에는 건물 높이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어디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조례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고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개특법령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개발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이라면 조례 개발계획 수립 안 하는 경우라면 해당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조례에서 건축 제한 가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 구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못 풀 것 없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틀릴 게 없으실 겁니다. 대통령령, 시행령, 대령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시행령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개발제한구역은 무지산 도시 확산 방지, 보안. 이 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시가조정구역 지정권자 아닙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은 시가조성을 유보시키는 것이죠.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5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료 기억나시겠습니까? 시가조정구역은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상실한다.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효력상실한다. 끝나는 다음날. 안 했는데 잘하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 시가조정 이 시가 예.
시료는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겁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4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46페이지에 기득권 보호라는 말 찾으셨죠? 앞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효과와 관련되어 기득권 함께 보신 적 있습니다. 잠깐 보시니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확인되십니다. 지금 4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별표에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지부터 얼마? 3월 내에 특광시군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3월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도시군관리계획 효과와 관련되어 우리 함께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제8절 도시군계획설과 공동구를 함께 보십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통하여 기반설 설치한다. 그리고 예외 있습니다. 다음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예, 외우라면 나는 외울 수 있다. 책기자. 예, 책기자가 정답입니다. 책기자 정답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동구 찾으셨죠. 여기 공동구 설치 의무자와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두 개만 가로해놓습니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200만 초과 가로해놓습니다.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그 개발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기 때문에 공동구를 설치했고 지하 매설물인 통신, 전기, 수도, 하수도를 지하에 매설해놨는데 그 시설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도 등은 공동구에 수용해야 한다. 가스관과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가로 해놓습니다.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선, 통신은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해야 되지만 가스,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임의적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가스관은 가스 폭발 사고를 생각할 수 있죠. 하수도관은 메탄 가스 폭발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괄 3번 공동구 설치 비용입니다. 공동구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래서 공동구 점용 예정자부터 부담한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비용을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은 10%에서 20%인데 여기는 3분의 1. 그래서 특이한 숫자로서 우리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약 체결할 때는 10%를 하지 말고 제발 20%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다음 숫자가 3이거든요. 통상적인 계약금은 20%인데 20% 내야 되는데 공동구 설치 시에는 착공신원에 특별한 숫자 이 다음에 3분의 1을 미리 낸다. 와닿는 소리가 아닙니다. 특이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해달라고. 예. 제가 나쁜 놈입니다. 4번입니다. 공동관리입니다. 공동관리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특별시장부터 공동구 관리자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공동구 관리자는 시행자 아니라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년마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점검은 매년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양가로 2번 공동관리 비용입니다.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가로 해놓습니다. 관리자는 비용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동구에는 전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공동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공동으로 함께 부담한다. 그 의미입니다. 관리자와 공동구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 통신사업자나 전기사업자, 가스사업자가 함께 비용 부담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8. 도시공개설사업 시행이 있는데 얘는 조금 있다 하십니다. 잠깐 이걸 하나 봐주십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함께 보시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나오는 단어가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오늘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왜 틀린지 이해되시죠? 혼자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지 기반설로 바뀌어 있으면 그게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서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전에는 기반설이고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설이라 표현하는데 만약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기반시설이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 시설이란 말을 보게 되면 얘는 뭐다? 공공시설에 대한 설명이지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기반시설을 인프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표현일 뿐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에 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용 시설이란 말 보게 된다면 얘는 공공시설에 대한 설명이지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시험에 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명하고 있으면 그 설명 무조건 틀린 것으로 이제 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적식으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온 것만 보면 전에 공부한 게 전혀 머리 남지 않기 때문에 누적식으로 다음 주에 이게 나올 겁니다. 기반설이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예, 그게 정답이십니다. 이거는 공공설에 대한 설명이지 공공설에 대한 설명이지 기반설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운삼 기칠이란 말 함께 보시면서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올해 법을 개정해서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운하와 운전학원은 교통시설에 포함되었던 것이 이번에 삭제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운동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하던 것을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더 이상 기반설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현재 기반설은 50여 개 기반설을 총 7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6번은 보건위생시설이고 7번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며 주군과 관련된 시설은 모두 보건위생시설에 포함되며 환경기초시설은 하수폐폐재비입니다.
총 6개가 환경지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설이고 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정비계획이라는 것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될 수 있는 여기까지 지워버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 중에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파놓습니다. 저 공동구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걔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는 돈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동의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시개발사업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설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었는지 설치 안 됐는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 전봇대 있으면 공동구 없는 것이고요. 전봇대 없으면 공동구가 설치된 겁니다. 그러면 전봇대에는 통신설비와 전기설비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걸 지하에 매설하게 되면 전봇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봇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고압선 지나가는 땅을 선하지라 하고 그 선하지의 경우는 암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동네 철탑 있었다 없었다. 송전탑. 저희 동네에 있어가지고 가장 높게 올라간 친구가 자기 이름 석자를 쳐고 내려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걸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그 고압선이 놀이터였던 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고압선이 있어요. 고압선이 있으면 공동구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 송전탑이 있으면 고압선 공동구가 없는 것입니다. 저 말이 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라가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올라가 본 적 있는데 이름 못 적겠더라고요. 저보다 더 높은 곳에 적어놓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좀 시골틱하게 좀 생겼습니다. 예, 이제 다시 봐주십니다. 여기 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걸 봐주십시오.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 택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설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여기 공동설치 사항을 파악하셨다고 하면 저 공동구 설치하는 자, 시행자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시행자로서 공동구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고 우리 특광시군 기억나시죠? 특광시군은 관리하는 자이지 시행하는 자 아닙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자가 공동설치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행하고자 한다면 공사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공사비용은 통상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설치하는 각종 기반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시행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얘만큼은 시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공동 부담한다? 공동. 그런데 지금 공동은 설치 전입니까? 설치 후입니까? 설치 전이기 때문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설치 비용을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 비용 부담과 관련된 비율은 둘은 대등 관계이다, 수직 관계이다. 제발 대등 관계라 해주십시오. 여기 시행자는 우리 주변의 건설업체 그런 건설회사라 봐주시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라면 한전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대등한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내고 저 적게 내는 것에 대해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얘들보다 높은 사람 공동관리자는 누구이다? 북광시군.
특광시군이 부담 비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합의해서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뭐가? 둘은 대등 관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인 공동구 점용 관리자가 공동 관리자가 부담 비율을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설치된 공동구에 집어 넣어야 될 지하 매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도관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하에. 그 지하 매설물을 공동구에 함께 수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히 폭파사고가 예상되게 되는 가스관과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동시에 전기는 수용하여야 한다. 통신전기는 수용해야 한다. 오만, 가스관과 하수관은 수용할 수 있다. 만약 시험에 상하수관은 수용해야 한다 라면 틀립니다. 하수관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된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는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고속도로 만드는 것은 도로공사이고 관리하는 것은 도로공사입니다. 철도 만들게 되면 철도공사에서 만들고 관리는 철도공사에서. 그래서 원래 도시군 계획서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대신 이 공동구만큼은 누가 관리한다? 특광시군. 저 특광시군을 원한다? 공동구 관리자가. 우리 일전에 서울 아현동 전화국에서 동진 설비가 고장나서 그 지역 일대 큰 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는 통신, 전기, 수도, 가스 이러한 것이 훼손되어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에 수용되는 시설은 시의 핵심, 심장에 해당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한다?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고속도로 이용하다 보면 그 고속도로 심한 시간에 길 뜯어 고치는 거 보신 적이 있죠? 아, 도로 다시 포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내겠습니까? 도로공사에서 동의를 받아다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용은 누가 낸다? 원래 시행자 내는 것이 관리하는 시행자 내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공동구 관리 비용만큼은 예정자가 아니라 지금은 만들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함께 부담이란 말은 이 공동 점용자가 5명이면 5명이 그 관리 비용 모두를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 특광시군이 뭐합니까? 오늘마다 계획하고 1년에 1회 이상 매년 안전점검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계획 이야기 나오면 앞에 뭐 나와야 된다? 계획 나오면 5년. 아, 그게 아니라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계획하면 5년, 점검하면 매년 1년에 1회 이상. 마음엔 안 드시지만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27회, 28회, 29회 연속 3년 나왔거든요. 3세판 나왔다고 하면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작년에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이상한 분들입니다. 이상한 분이 아니라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지나치게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 난이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얘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는 작년에 한 번밖에 안 냈거든요. 아, 자기들이 3년수 시험에 낸 게 아니라 자기들 한 번밖에 안 내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4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다른 데는 다 바뀌어 있는데 편집 과정에 좀 수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 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손가락 질에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 절차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후 2년이 아니라 3월 이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2년에 3개월이라 해놓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잖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앞으로 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 작성하고 실시계 인가받아 공사 착수한다라는 것 정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1. 사업시행자 찾으셨죠? 우선 행정청인 사업시행자 있고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 있는데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 외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 얘는 결정권자이다. 이반권자이다. 이반권자입니다. 도시군개설 사업시행자는 이반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자는 특광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지정동원해놓습니다. 도시군개설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민간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동의요건으로서 두 줄 밑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다. 그래서 국공유지부터 가로 해놓으시고 2분의 1 이상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2. 도시군개설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1.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군개설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란 말이 있는데 2번을 잠깐 봐주십시오. 2번 잠깐 보십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분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모든 사업 시행자는 관계 서류 송달할 수 있다. 관계 서류 공시 송달할 수 있다. 52페이지 52페이지에 3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보호조치 규정 찾으셨죠? 그리고 박스에 2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지역을 둘 이상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분할 동원해 놓습니다. 52페이지 박스 찾으셨죠? 그리고 4번 보시기에면 모든 시행자는 관계 서류에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공시 송달 줄쳐 놓습니다. 행정청 아닌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는 공시 송달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 승인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 승인이라고 하는 업무는 이반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겁니다. 이반권자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지원도면 작성,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개설 사업시행. 나머지 공시송달과 관련된 승인은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늘 밑에 인접한, 인접 동그라미 놓습니다. 일시 사용만 가능하고 수용할 수 없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수용은 못하고 사용만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 국공유 처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 사용 대상 부지는 수용할 수 있고요. 양가로 2번 지대 사용에 대해서 인접지란 말 찾으셨죠? 인접한 토지는 뭐 할 수 있다? 사용만.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공치법 준용과 특례라는 말 찾으셨죠? 공치법 준용 특례라는 말 찾았습니다. 동안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에 관한 특례로서 공치법 준용할 때 이 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공시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은 공시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은 토지 수용 요건입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하면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시법에 따라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문장 보게 되면 얘는 수용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이 법에 따른 무엇? 실시계획 고시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하다못해 광역시설 설치 관리 이런 건 안 합니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잠깐 봐주십니다. 57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라는 말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그 고시부터 20년 동그라미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1년다. 그리고 옆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왜? 내년 7월 달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이 실효되거든요. 그에 따른 시사성 있는 문제로 얘가 나올 겁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는 것이지 20년 되는 날 효력 상실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우리 뭐 보실 겁니까? 다음 날 있을 때 맞고 없으면 틀리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할 겁니다. 5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무서워서 제가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정비 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정비 계량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면 용도지역 지구 지정변경과 달리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결정고시되게 되면 지단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즉시 지원을 작성하고 고시하고 효력 발생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합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까? 지형도면. 그리고 단계별 집행 계획은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형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학교나 도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질 KTX 세종역 위치가 정해지거든요. 그 땅을 뭘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개발구역이라 하고 재건축 재발 사업하는 정비 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땅이 있다면 걔를 뭘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합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사업 안 하는 것과 하나는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하지 않다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사업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거든요. 사업 안 하면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수용 안 한 땅입니다. 그러면 이 수용 안 한 땅은 지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소유이겠습니까? 토지 소유자 따로 있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월 내에 뭐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얘가 작년까지는 2년이었다가 지금은 3월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않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2년 동안 도시공 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원래 건축물과 공작물 함으로 설치할 수 없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증축 못합니다. 재축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도시공 개설 사업하게 되었을 때 토지 건물 보상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1층이었는데 지금은 5층짜리 건물 만들어졌다고 하면 보상금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허용하지 않고 뭐만? 개축, 재축에 대해서만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 받아 겨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 개설 사업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우리 항상 기억나는 게 뭐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있습니다. 저 도시군 개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해제해달라. 2반 신청할 수 있고 해제해달라 결정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해달라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2반 신청 시에는 저 2반 신청 시에 3월 내에 2반으로 결정하여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 신청하면 2개월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해제해달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해제에 대한 이반 신청과 결정 신청이 뭐가 차이 나길래 얘는 3월 얘는 2월이겠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는 3월이고 하나는 2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제 이반 신청하면 해제 이반 여부 결정하고자 한다면 거쳐야 될 절차가 첫 번째 무엇? 기초조사. 두 번째 무엇? 주민의견 정치. 세 번째 무엇? 지방의견 정치. 몇 단계 거쳐야 됩니까? 3단계 거치기 때문에 3월이고요. 해제 결정 신청하게 되면 해제 결정하고자 할 때 거치는 절차? 협의심의 몇 단계입니까?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데 얘는 3개 단계를 거쳐야만 입안할 수 있다 해서 3단계 그래서 3개월이고요. 얘는 2단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해서 2개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입안 신청했다면 몇 개월? 3개월. 결정 신청했다면 몇 개월? 2개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방의회 해제 건고 23회, 24회 때 두 번 시험에 냈으면 됐지. 더 안 나옵니다. 아, 개정된 것도 없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딱 두 개만. 올해 해줄 거는 얘만 잘 해놓습니다. 얘는 한다, 안 한다.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게 얘거든요. 매출 거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20년간 사업 시행하자면 뭐 한다? 20년은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안 하면 우선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않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다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 크게 만드는 것은 못합니다. 작게 만드는 아니 똑같이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 그래서 매수 청구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해제 이반청은 3개월. 해제 결정청은 2개월. 2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10년, 20년짜리를 항상 시험에 내기 때문에 얘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도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혼자만 잠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면 사업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용지가 확정되게 되면 이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2단계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 새로 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그 도로 만드는 자를 누구라 한다? 시행자. 저 시행자는 도로 설치와 관련된 일정, 규모, 언제 공사 완료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실시계획이라 표현하고 저 실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저 실시계획과 1단계 보셨던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상위계획이다? 관리계획이 상위계획이죠. 저 관리계획 결정한 대로 사업시행자는 뭐 만들어야 된다? 실시계획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획을 인가 받고 고시하게 되면 3단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실시계획 인가가 우리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그 건축 허가 받는 것을 뭐란다? 이 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착수하게 되고 그 공사 착수 방법은 어떤 방법? 수용 방법.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 도로 만들 때 필요한 땅이 있다고 하면 매매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강제 수용하는 것입니까? 강제 수용합니다. 저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 다음에 수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 고시. 인가 받을 때 수용할 수 있다? 인가가 아니라 뭐한테?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수용 방식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사 완료 한때 준공 금사 받고 합격하면 공사 완료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저 공사 완료 공고한 날까지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기간입니다. 가끔 새로 고속도로 뚫리게 되면 테이프 커팅하고 차들 다니지 않습니까? 그 차 다니는 날은 공사 완료 공고한 날이겠습니까? 다음 날이겠습니까? 다음 날.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시 구리 간의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테이프 커팅하고 다니시게 될 거거든요. 얘를 3단계라 표현합니다. 그중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누가 사업 시행한다? 이방권자.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또는 가까운 공주에 도로 만들게 되면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만들어야 되죠. 저도 빨리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빨리 끝납니다. 저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서 사업 특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해서 결정한 사업이라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도지사가 위반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예외에는 행정청 아닌 자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서. 그런데 기지산대 기억나십니까? 기반시설을 주민, 이해관계자가 위반 제한할 수 있고 그게 결정되었다고 하면 왜 위반 제한했겠습니까?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서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방권자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문수가 뭐하면 지정해주면. 그런데 저 비행정청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정부 투자기관이 있고 민간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다리 이용할 때 통행료가 가장 비싼 다리는? 가거대교. 가거대교가 제일 비싸거든요. 여기가 민간이 만들고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저 민간은 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돈 벌려고. 그래서 얘들은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와 달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데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땅의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 남의 토지에 대해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국가 등을 우리는 공공이라 하고 공공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공원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돈 내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만? 민간만.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시행자 쪽에 항상 심해 놓습니다. 만약 이행보증금을 내리라고 하면 그 이행보증금은 민간만. 만약 지방공사가 이행보증금 낸다 라면 틀립니다. 지방공사가 도시군계획서 사업시행자 되기 위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네. 틀립니다. 예, 집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